네, 안녕하세요. 좋은 나무 정경태입니다. 예, 어제 해당되는 분, 약설은 분에게 이렇게 택배를 보냈습니다. 정말 못 받으신 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한 말씀드립니다. 다음부터 제가 더 많이 준비해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못 받으신 분들에게 한번더 죄송한 말씀드립니다. 이제 제가 새로운 한옥집을 조경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. 내부는 아주 훌륭한데 외부가 사모님께서 마음에 안 드신다고 저에게 도움을 의뢰하셨습니다. 예, 들어가 보면 이제 마당이 그렇게 넓지 않고 아주 좁은 마당인데요. 이렇게 돌담을 쌓아서 흙을 도두고 그 위에 소나무를 심었습니다. 소나무도 두 주가 있는데 그렇게 특징이 없습니다. 그냥 보통 나무인데요. 집은 등치는 아주 크고 나무들은 작은 데다가 또 마음에 안 드니까 사모님께서 여러 가지 야생화 또 인테리어 소품들을 여기저기 막 비치해 두셔가지고 복잡하면서 지저분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한계를 느끼시고 저에게 도움을 청하셨는데요. 뭐 저도 잘은 못하지만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아주 좁은 통로인데요. 소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도 많이 심어 놓았는데요.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. 여러 가지가 많이 심겨 있었는데 뽑아서 안 보이는 곳을 일단 모아두었습니다. 내려가 보시면 작은 통로를 통해서 내려가 보면 주차장이 나오는데요. 나무로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. 이 경계 너머에도 사모님이 마음대로 좀쓸수 있는 땅이거든요. 본인 소유는 아니시지만. 그래서 연계시켜서 예쁘게 꾸며서, 한번 연출을 해보려고 합니다. 앞에는 그 늪지가 있고요. 거기 큰 나무들이, 팽나무라든지 이런 큰 나무들이 있어가지고, 위에서 보면 뷰가 아주 좋거든요. 그리고 산책로가 있어가지고, 데크 길도 있고, 산책로가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. 위에 이제 데크가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조경을 하는 자리인데요. 조경을 하면서 아래로 바라보는데, 너무 지저분해가지고, 앉아있으면 좀 불쾌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연출을 해서 앉아있어도 좀 기분이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완성되는 대로 한번 빨리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그림을 보고, 아, 나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